안색 봐라. 그래도 살아는 있네. 오늘 같은 날에 하루 좀 쉬지. 나 그만 들어가 봐야 돼. 너 어제 술 먹고 휴학 얘기한 거 기억나? 뭐? 너 기억 못할 줄 알았다. 자, 받아. 자고로 남는 돈은 굴리랬거든? 너 그 등록금에 보태라. 미쳤어. 너 이거 배낭여행 간다고 1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. 아니거든? 열 달이거든? 얘가 받아. 무슨 학교가 징검다리냐? 띄엄띄엄 건너뛰게? 너 지금 휴학하면 졸업할 때 몇 달인 줄 알아? 여자는 나이도 스펙이거든? 아 미쳤어. 이거 어떻게 받아? 아 받아라. 나 진짜 너랑 학교 같이 다니고 싶다니까. 아 나도 그래. 받아. 아 돈 때문이 아니야. 아 돈 때문이구만. 어 은택이 왜? 어? 에? 아 진짜 운이 제대로 탔구나. 알다 알았어. 고마워. 아우. 왜? 은택이 무슨 좋은 일 있대? 이거를 말해 말어. 아, 말해. 너 전장이래. 응? 홍서 씨 전액장학금 받는다고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? 내 1년치 알바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? 하늘의 뜻인가? 그 인간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녀? 응! 누나! 빨리 가자. 응?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왜? 왜 빨리 가? 빨리 달려! 아, 야, 왜 뛰어? 아직 시간 널널하잖아! 지금 가고 자리 없어! 뛰어! 다시 자리 맡아야 돼! 그러니까 무조건 1순위로 올려. 1순위. 야, 당연히 알지. 강교수님 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. 유성 씨가 뛰었어? 어, 뛰었어. 지금 뛰어. 빨리 눌러도 안 되고 느려 눌러도 안 되고 정확히 9시 정각에 눌러야 돼. 여러분들 각자의 검지에 하나 동생이 달려있으니까 검지를 보시고. 어. 나는 망한 것 같아. 1교시가 3일이야. 아 시원하다. 시원하냐? 난 지금 거의 휴학을 해야 되겠다. 야 왜? 그래도 한 교수님 거 건졌잖아. 맞아요. 그게 어디예요? 한 교수님 거 하나 건진 거지. 나머지 봐봐. 아무리 자체지. 그래 나 같아도 휴학했겠다. 뭐야? 너 1교시 아예 없어? 얘 거 봐. 야! 아까부터 그렇게 똑같이 뛰고 똑같이 두들겼는데 왜 네 것만 이렇게 이쁜데? 아니 그거야 누나 손가락이 이렇게 짧아 보니까 이게 뭔지가... 누가 볼래 너? 유정 선배다! 유정 선배다! 안녕하세요. 어 정아! 와 있었어! 왔어요 선배? 어! 어 홍우배! 전에 장학금 받았다며? 야 완전 땡 잡았네! 한턱 쏴! 그러네요. 유정 선배 덕에 어부지리로 얻은 장학금이니까 고기 한 10번은 사야겠다. 그래! 남주현, 그게 뭔 소리야?
몰랐어? 허주규님이 유정 선배 리포트 잃어버리는 바람에 장학금 서리한테 넘어간 거잖아. 오늘 같은 날 다 같이 고기 먹기 얼마나 좋아. 어? 쏴! 소고기. 선배, 어. 고기 제가 쏠게요. 아, 나 서리가 쏘는 거 먹고 싶은데? 가요 선배, 제가 쏠게요. 아, 그래? 반갑다, 설아. 야, 저녁 장학금 받았어? 대박, 이게 무슨 일이래? 저 인간 때문에 작년 내내 힘들어서 휴학까지 생각했는데 저 인간 덕에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? 뭐지? 뭔가 말려드는 느낌인데. 아, 찜찜해. 설아. 뭐해? 저 강의 계획서 좀 보려고. 다 봤어요? 다시 보게 돼서 좋다.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? 네? 점심 아직 안 먹었지? 아니요. 저 원래 점심 잘 안 먹습니다. 뭐야? 내가 뭐 또 잘못했나?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고. 아닌데. 그 가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얼굴. 헝! 어디가? 너 선배 안 만났어? 너 어떻게 알아? 내가 말해줬지. 야! 만났구나. 얘 선배가 뭐래? 밥 먹지. 야, 선배가 이번 학기부터는 좀 잘 지내보자고 밥 사준다 그랬나 보다. 완전 대인배네. 대인배 같은 소리 하네. 뭐야, 너 또 도망쳐 나왔어? 으이그, 맨날 네가 요리 빼고 조리 빼니까 선배 답답했나 보지. 야, 우리 과에 선배 싫어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. 그 남주현 봐라, 남주현. 맨날 옆에 와서 알랑알랑 옆에 붙어가지고 선배, 선배 이러면서. 아니, 유정 선배는 그냥 밥 먹고 싶었던 건데 설이 누나 혼자 김치국 마신 거지. 어머, 유정 선배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닌가? 이러다가 살이... 저기요, 소설이 너무 재미없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김치국 먹고 이러다 살이... 김치국 먹지 마. 밥이나 먹고 가자. 세워줘요.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손 줘봐요. 어떤 말이 더 필요한가요?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요. 배는 나는 우리는 어쩜 좋아요. 이 수업은 건져서 진짜 다행이다. 사람 봐. 터져 터져. 아마 반은 신청 못해갖고 사정사정하러 온 사람들걸? 거봐, 내가 뛰랄 때 뛰길 잘했지? 홍설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이야, 진짜 많네. 층계에서까지 안 잡고. 이거 대강당을 좀 빌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보니까 그 수강 신청을 못하고 온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볼래요? 마음 같아서는 같이 하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수업 진행이 힘드니까 출석 부르면은 호명이 안 된 친구들은 수업 전에 알아서 나가주세요. 아, 그 강 교수님 수업이 꽤 괜찮은 걸로 알아요. 알차고 배울 게 참 많을 거야.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배워도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그 연구실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 이제 사양합니다. 특히 그 예쁜 여학생들 찾아오는 거 더더욱 사양할게요. 자,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. 남주현. 네. 장보라. 네. 유정. 네. 최재현. 네. 하미진. 네. 허경주. 네. 오케이, 출석은 이제 다 부른 것 같고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안 불러? 야, 여쭤봐, 출석 빠질라. 교수님, 저 제 이름을 안 부르셔서. 이름이 뭔데? 3학년 홍설이라고 합니다.
여기 없는데 수강 신청한 거 맞아요? 저희 같이 신청했는데요. 네. 그래? 그럼 오늘 일단 수업 듣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. 뭐야 침침하게. 그때 신청 다 하지 않았어? 자, 이거는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배워나갈 이름이지? 네. 일로 와봐. 보이지? 수강 경정 삭제 떡하니 이렇게 쓰여있구만. 뭐 또 씨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 그냥 가 그냥. 뭐가 잘못됐어. 야 전화 오잖아 이렇게. 죄송 다시 한번 아이, 확인. 여보세요? 예. 네. 신청 마감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. 아, 교수님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. 뭐라고? 이 씨? 야 너희는 뭐야? 아야야야 일로 와봐. 아유 거실하지 마 임마.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. 왜 이런 경우가 다 있냐? 누가 네 비밀번호랑 아이디 훔쳐가지고 바로 취소해버린 거 아니야?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지? 로그인할 때 누가 몰래 본 거 아닐까요? 그 사람이 취소하고 바로 자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. 너 아까 몇 시라 그랬죠? 그러게. 어, 하재호! 노트북 새로 샀냐? 아니, 신경 꺼요. 하여간 이거는 범인을 잡아가지고 아주 만천하에다 공개해야 돼. 아, 이런 놈들은 매장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. 야,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강 교수님 수업 듣는 난 좀 기분이 나쁘다. 아니 재현아 때문에 애들을 왜 다 의심해?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으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 이게 꼬박꼬박. 꼬박꼬박 오지자. 솔직히 그냥 다른 거 들으면 되지.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난리법석을 떠나 몰라. 학점을 목매는 건 알겠는데 괜한 사람들까지 의심하고. 기분 나쁘네 참. 야 남주현. 그럼 너도 학점을 목매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한 교수님 거 신청한 거 아니냐? 너 누가 한 교수님 거 일부러 취소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 의심하고 그러지 마. 작년부터 넌 그렇게 취미인가 봐. 야! 말 다 했어? 저게 어디서 혼자 고고한 척해 제스탱이가 진짜. 아 진짜. 아이 한준 누군지 나 잡히기만 해. 가만 안 둬. 그래 나도 쿨하게 그냥 웃어 넘기고 싶다. 그치만 강 교수님 거 듣게 되면 장학금밖에 어렵고 그러면 다음 학기 또 휴학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. 근데 수강 취소된 시간이 12시쯤이면 내가 도서관에 있을 텐데. 설아 너도 이 수업 들어? 예. 근데 여긴 왜? 아, 이 수업이 좀 한가할 것 같아서. 너도 그랬나 봐? 그랬나 봅니다. 그랬네. 재밌네. 무슨 애미 같은 소리야? 어떻게 같은 수업을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나? 로그인할 때 누가 몰래 본 거 아닐까요? 설마. 아니야. 이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오늘 수업 다 끝났지? 같이 저녁 먹고 갈래? 아니요. 왜? 내가 불편해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 한 교수님 만나서 좀 사정해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. 수강 신청 취소됐다 그랬지? 누가 일부러 지은 것 같아요. 짐작 가는 사람 없어?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꼭 잡을 겁니다. 꼭 가볼게요. 80명이나 되는데 이거 학번을 다 일일이 이렇게 입력해 볼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를. 어? 아
할 수는 있지. 있는데 아 이게 수강 정정 삭제한 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. 다른 방법은요? 보안팀이 있긴 한데 거기도 그 접속한 주소밖에 이게 안 나와 이게. 범인이 딱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.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.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내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교수님 재량으로 몇 명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꼭 교수님 수업 듣고 싶습니다. 에이 참. 아니 나 이래서 예쁜 학생들 오지 말라 그랬는데. 아이고 그게 교수가 할 말씀이세요? 안녕하세요. 어 그래? 내 수업 자리 남아있는데. 왜? 어차피 같은 전공 필수인데. 내 거 들어 내 거. 왜? 내 거 듣기 싫어? 아니요. 그런 게 아니고. 아닌데 왜? 아 마녀 수업이라서 무서워서 그러는구나. 어? 강마녀 맞지? 뭐 학생들이 날 강마녀라고 부른다며. 나 참네. 아니 니들이 날 잘 몰라서 그런데 나 굉장히 착하고 여린 여자다. 왜 웃어요? 아니 저기 그 아무래도 내 수업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강 교수님 수업을 신청해요. 진짜 알고 보면은 착하고 여린 여자야. 배울 게 참 많을 거야. 이 학생 잘 해줄 거죠? 아, 네. 그럼요. 나야 뭐 학생들한테 항상 잘하지. 이름이 뭐지? 홍설이라고 합니다. 홍설? 어머, 이름 너무 예쁘다. 우리 잘해보자. 네. 드세요. 이상규 씨와 유일하면 국제고용론이 안 돼. 맛있어. 시작부터 완전 맛있어. 좀 그놈의 새끼 진짜 씨.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딸기 쉐이크. 8,000원이요.